반응을 볼 때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면 상황이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그 상황이 앞에 한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확 당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은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진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쓴 단어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 시우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난 단어예요. 별 생각 없진 않았어.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했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아이가 내 마음은 하나야.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는 전하기가 어려워. 놔둘 수가 없었어. 고민을 많이 했어. 시윤님은 지금까지 어떤 단어에도 움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뭔지 그니까 보장은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욕하는 거 내가 못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거잖아. 내가 시윤님을 때릴 순 없지만 욕하는 건 내가 할수 있잖아요.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확신에 차 보이지만 세상 자체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확신에 차겠어? 그래도 그냥 집단 믿고 반개 믿고 가는 거니까.